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은 방학마다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. 함께 놀고 공부하는 일주일의 짧은 캠프 뒤에는 늘 아쉬움이 남는데요. 작년에는 고려대 형 누나들이랑 그렇게 오래 놀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번에 또 오실 때는 한 달 동안 좀 오랫동안 같이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재미있고 즐거웠어요. 하지만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어요. 다음에는 자주자주 만나요. 선생님들과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그게 아쉬웠고 다음에 또 와서 또 만나고 싶어요. 보고 싶어요. 배정원 선생님. 선생님들 보고 싶어요. 또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요.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. 고려대 캠프 너무 재밌어요. 이런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 고려대학교 LGU+가 힘을 합쳐 원격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. 농협중앙에서는 도농 간의 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문화 격차 해소라든지 의료 지원 그리고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원격 교육 시스템이란 LGU+의 허브를 통해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실시간으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 학교 학생들은 지리적 제약을 넘어 사회봉사단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시스템을 통해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해당 학교는 교육캠프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게 됩니다. LGU+는 이번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촌학교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. 향후에는 농촌 어르신 말법 콜센터 구축과 농촌 맞춤형 ICT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 공동체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. 앞으로 NH 농협의 농촌 사업 노하우, LGU+의 첨단 ICT 기술과 고려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가 어우러져 더 건강한, 더 풍요로운, 더 편리한, 더 안전한, 더 즐거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. 네, 바이오로 이제 인터넷 시대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번에 이 고려대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이렇게 화상 시대 구축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과 시간적,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가지고 소통하는 계기가 돼서 글로벌 인재로 양성되는 아이들이 꿈을 더 크게 갖고 자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원격 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,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나아갑니다.